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둘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이론인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런 분쟁이 좀더 확산되면서 오히려 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또다시 개선되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에도 훈풍이 또 불어오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다시 한번더뭐 오늘 밤에 있을 CP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어떡하지? 분쟁이 더욱더 확산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은 결국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발에 대한 호재 자체가 현재 국내 증시에서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지금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저는 이번 주는 그래도 좀더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오늘 밤 미국이 CPI를 발표합니다. 오늘 밤 9시 30분인데요. 전년비 3.6%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수 발표에 따라서 내일 국내장 변동성이 좀 심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시장 자체가 낙폭이 상당히 컸던 낙폭 과대 부분이었고, 우리가 현재 미국이 현재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더이 발표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한번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대를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4.5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4.7에 4.8 정도 기존의 전 고점 부근까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는 기조가 나타난다면 시장은 역량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11월 1일 날 발표하는 FOMC 회의에 대한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미 국채 금리가 워낙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 CPI 발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오펙 월간 보고서도 현지 시간 10일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의 영향력이 좀 클까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아시고 있는 것처럼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또다시 한번 보고서를 발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대한 이제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참 강합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꽤 오랜만이라고 네. 느껴지는데요. 이전 두산 로보틱스 때만 그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있었던 이슈는 HD 현대 로보틱스가 세계 2위 로봇 업체죠. 로봇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라는 소식에 현재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본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이 한번더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결과물로서 AI에 대한 반도체가 증가한다는 결과물로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가는 것처럼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 원인이 뭔가를 찾아본다면 바로 AI와 로봇이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원인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AI와 로봇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기업들,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SPG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또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반발 매수세가 상당 부분 붙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다만 바닥에 대한 신호는 확인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좀 많이 붙어 있었던 T로보틱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T로보틱스도 상당 부분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동화 설비라든지 또는 로봇 관련된 이슈가 확대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것은 의미를
좀더 들 수 있는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 안에서도 그래도 유일하게 실적이 나타나는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 1억 6천만 원이라는 영업이익이 조금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과시화가 좀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있음으로써 좋은 모습 보여주었었는데, 저희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100% 이상까지도 상승했던 구간들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만큼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오늘에 대한 단발적인 상승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로봇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자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오늘이 좀 바닥을 확인한 시점인 것 같고 오히려 저가 매수로 활용해도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체크 포인트입니다. 전일 노보노디스크가 GLP-1이 신부전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간밤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강세였습니다.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바이오주가 좀 꿈틀꿈틀했잖아요. 네.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할까요? 우리가 비만약 치료제가 만병 통치약입니다. 네. 뭐 나오는 걸로 다 되는 건데, 저 어렸을 땐 빨간 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대만발 호랑이 크림 이런 것들이 만병 통치약 정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부분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보이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인데, 우선은 펩트론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도 최근에 하락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여내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임상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옴으로써 33만 원대에 대한 강한 돌파를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앞에 권미정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제약 업종에 대한 재평가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 트렌드가 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트렌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트렌드가 또 존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라이센스 사업, 기술 이전에 대한 트렌드가 또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제약 종목군들을 보거든요. 하지만 제약과 바이오가 있다면 제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제약 업종은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깔려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제약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동아S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굴지의 제약 업체들에 대한 부분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 위주에 대한 제약 업종도 관심 있게 눈여겨보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업종은 대형주 위주로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반도체 바닥 3분기에 정말로 찍었 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PCB 관련주, 특히 SK하이닉스 협력사가 강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비중이 약 40에서 4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0에서 95%죠. 거의 다 이 반도체에 대한 경기를 탄다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협력사 벤더들도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 한미 반도체가 다시 한 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다시 한 번 시세를 돌려내면서 붙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강한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STI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지만 오늘 21선 이상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이 정도로 왔으면 또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업은 이제 DIT라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 DIT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저평가가 좀 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매집이 만 원 때부터 한 11,000원 정도에 분포한다고 봤을 때 적어도 한 2만 원 이상까지는 시세를 낼 수 있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더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한국은행에서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던 만큼 관련된 기업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본다면 우리가 큰 기업으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분야를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종목군들이 소형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일부러 1000억 원 이상에 대한 기업들만 제가 조금 엄선을 좀 해봤고, IT센이라든지 또는 KCS,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된 부분, 그리고 IT센은 또 금거래소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고요. 키오스크 관련된 기업이 이제 한국전자금융, 갤럭시아 모니터리, 푸른기술, KCS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디지털 화폐에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기업, 뭐 한국전자금융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한국전자금융을 보시면 우리가 이 한국전자금융이라고 보여있는 무인주 차장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면 영종도 쪽에만 가더라도 네. 나이스파크라는 이제 결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게 이 한국전자금융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던킨 도넛 이런 것들이 이제 키오스크가 요 한국전자금융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7,140원, 손절가는 5,58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